2024년 8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예배로 여름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사교구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우들과 특히 사교구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모이며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교회 모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새학기 학부모, 자녀, 교사, 교육특강 및 기도회가 8월 30일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29기 숙수가기학교 원학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이며 문의 및 신청은 천정희 집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십시오. 땅끝 어화나 가을 학기 클럽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클럽은 스파크스, TNT, 트랩 전이이며 개강은 9월 20일 예정입니다. 문의는 이동훈 집사, 이시은 목사에게 해주십시오. 차량 주차 및 차량 등록 안내입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교회 입차 시 출입문 도착 7에서 10m 전에서 반드시 비상 깜박이 등을 켜주시고 창문은 내려주십시오. 주일에 항존 직분자는 교회 주변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 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량 소유 모든 교우는 1층 교회 사무실에서 차량을 재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겐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4기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참여해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를 꿈꿉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땅끝 문화교실 하반기 강좌를 개설합니다. 주보 안쪽 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교계가 준비하고 있는 북팔 해운대 성령대집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부터 1층 로비에서 9월 8일 집회 참석자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기타 교우 소식과 감사한 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